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두부진쌉니다. 커스 초보의 커스텀 순행 PC 만들기 2일차고요. 오늘 할 거는 1일차 때 만들었던 외장라디 팬에 이어서 오늘은 케이스에다가 뜯지 않았던 이 외장 펌프를 케이스에 달아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파워까지 갈 생각입니다. 파워 다는 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 이제 물을 순환시켜주는 펌프를 달아볼 생각입니다. 가세요. 자, 노로정 있다. 두부문 출발. 야, 거긴 안 돼. 그럼 2일차 펌프 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얼마 안 없으시겠지만 제발 불쌍한 아저씨 한번 살려준다 생각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란 소리를 안 할게요. 구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부야, 이거 안에 있는 물건 꺼내야 되는데. 두부 내려와. 두부야, 두부. 자, 한번 뭐가 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펌프를 케이스에 다는 브라켓. 구매 영수증은 필요 없고 CPU 워터블록인데 X570 아쿠아 보드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을 잠깐 빠지고 이거 그거네요. 내가 산 그 국초 순수. 이게 펌프에 필요한 거네. 이거 빼고는 다 펌프에 필요 없는 거라서 다시 옆으로 치워놓고 이 딱 요만큼이 일단 펌프인데 D5 모터를 쓰는 아쿠아 컴퓨터 그 펌프 물통 콤보 뭐 그건데 이건 LED 뭐 워시기 하는 거고 초기 불량 검사하려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뜯는 순간 이제 환불 불가입니다. 여기도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여기도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여기도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뭐 검수 완료했다는 거죠. 토리 사이트에 가면은 이거 조립하는 영상이 그걸 보고 따라해야 돼요. 조립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조립 영상을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쉽게 될 겁니다. 어우, 물통 왜 이렇게 무거워? 물통 무겁네요? 생각보다 무겁네. 뭐 둔 거 없고요. 빈통이고요. 아이, 또 관심 보인다 또. 아이 새끼야, 관심 보이지 마세요. 예? 관심 보이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노세요. 물통을 조여서 확인을 해라. LED 소자를 물통에 끼운다. 육각인데 일자 드라이브로 열리네요. 이렇게 여는 거 아니야? 여는 거 아니었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와씨, 열리는 거 아니네? 그냥 끼워야 되네? 아니 이게 안 껴진다니까요. 이게 LED 스트립이라 LED 싫어하면은 굳이 안 껴도 되거든요. 지금 껴놓고 이제 사용을 안 하면 되니까 나중에 또 끼려고 그러면은 못 낀단 말이야, 조립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냥 껴놓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빡시네 생각보다. 링이 너무 타이트해. 자동차 핸들 커버 씌우듯이. 응? 이 스킬을 여기서 구사할 줄이야. 어허, 야, 좀 잘, 좀 편하게 좀 만드시지. 이게 뭡니까? 나만 못 끼우고 다 잘 끼우는 거 아니야? 그치. 와, 끼우는데 힘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하나 어디 갔어?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 스키 이거 언제 물고 갔대?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고양이가 물고 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꼈구요. 에헤, 니꺼 아니야. 다시 껴놔야지. 이거 맞네. 오링 하나, 링거 하나, 두 개 주제 하나밖에 안 들었어. 딱 소리 나면서 껴졌어. 하고 이걸로 조여주는 거지. 둘, 여기 올려놓고 셋, 넷. 히히, 니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 토크렌치 쓰라고 하는데 토크렌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힘으로 다 조였습니다. 펌프 하우징을 장착합니다. 펌프와 물통을 장착합니다. 쪽으로 좋지 어떻게 한 거야? 여기도 고무 와셔가 있구나. 여기도 아 막혀 있구나. 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안에 구멍이 뚫린 건 줄 알았어요. 막혀 있는 거네. 깜짝이야. 이 상태에서 여기 딱 4개 있는 거 보니까 딱 너네. 아, 상당히 드라이버질 하기가 힘드네요. 물통 때문에. 아무리 세게 조여도 여기 가운데 틈 보이죠? 틈. 보이려나? 예, 네, 이렇게 틈이 보일 거예요. 빛이 새는 게. 왜냐면은 가운데 오링으로 된 그 구멍 하나만 있거든요. 이 사이드엔 없고. 그래서 양쪽에서 쨍 밀어주면서 가운데 그 링만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엄청 세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까만 거 4개. 네. 높여주는 뭐 그런가 보네요. PO. 뭐 스페이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두부 소리가. 자, 이거는 펌프 구매할 때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브라켓은. 기본으로 들어있는 브라켓은 이 모양이고요. 요거는 구매하는 브라켓. 이렇게 달아가지고 펌프를 세우는. 별도로 팔아요. 너무하게. 긴나사를 쓰시네. 긴나사. 아유 씨, 그만 좀. 놔둘 데가 없네. 놔둘 데가 없어. 아이 안돼. 이렇게 놓고 조이시네. 펌프와 RGB 링을 연결합니다. 여기 보면 인 아웃이 써 있어요. 위에 보면 인 아웃이 써 있어요. 오른쪽이 인이군요. 인에다가 밑에는 아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위에 거 맞는 거에 똑같이 끼시면 돼요. 위에 끝입니까? 위에 끝이야? 볼 게 없네요. 끝났어. 그러면은 잠깐만. 일로 와봐. 이건 이렇게 뺐다 끼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힘드니까. 봅시다. 뒤에를 열어야 되는데. 어? 이거 어떻게 열더라? 그치, 이렇게 열었지. 여기에 두꺼운 나사가 들어있네요. 왜 세 개밖에 없어? 나사가 짝이 안 맞아? 볼트랑 너트가 짝이 안 맞아? 왜 이래? 볼트는 3개밖에 없는데 너트는 4개 있고 왜 이럽니까 이거? 여기는 좀 여유있게 들어있네. 뭐야 뭐 먹어 뭐 먹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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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었어? 나사 먹은 거 아니지? 괜찮아 나사 먹은 거 맞지? 아하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 아니라고 시키네. 끝났습니다. 펌프 조립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펌프 조립 뭐 할 거 없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조립할 때 이제 호스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건. 아야 깨물지 말고. 너 이거 깨물다가 끊어지면은 너도 끊어지는 수가 있어 누구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호스 라인 연결하는 거. 근데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괜히 사줬고. 이거 한번 봐야겠어.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펌프 조립이 끝났고요.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초보의 커스텀 PC 만들기 1차 펌프 만들기를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치? 너 뭐 두부가 하도 선을 깨물려고 그래가지고 난관이 많았는데 다행히 조립이 잘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3일차에는 왠지 파워를 조립할 것 같긴 한데 한번 3일차가 될지 완성이 될지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